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변화를 비롯해 다음 의료개혁 추진에 나섰는데요. 석 달째 계속되는 의료 공백 사태는 언제쯤 풀릴까요? 백소민 기자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의료개혁 의지를 다진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의 통일안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저희가 그동안 뭐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러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도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반면 의료개혁을 위한 다음 수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선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1차에서 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 하루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지만 대대적인 휴진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